여기에 이 녀석 그거죠? 8인 중한 명. 자, 리아나. 리아나, 기다려요. 당신을 대신해서 제가. 자, 오피리아를 동료로 삼을까요? 동료가 되면 잠시 동안 에리어 이동이 제한됩니다. 자, 이제 튜토리얼 같은 거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리아. 체험합니다. 今日の良き日に成果のお導きがありますように。리아나. ちゃんと儀式を成し遂げるから。이 오피리아는 이 리아나라는 친구랑 어떤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周囲から期待されています。리아나는 대교주님의 딸이라고 해요. 예배당으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네요? 오피리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테이저스 한번 볼까요? 근데 2500원이면은 되게 많네요? 수녀 같은 거 아닌가요? 지갑이 두둑합니다. 아, 자, 이렇게 마법에 특화되어 있네요. 속성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직업은 신간, 장비 무기는 지팡이를 끼고 있습니다. 아, 예, 사이러스랑 겹치네요. 사람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요, 가세, 인도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배틀에 참가시킬 수 있다. 와, 그렇다고 합니다. 리아나의 아빠가 오피리아를 어렸을 때 주워서 길러줬다고 합니다. 원초의 동굴이라는 데 가서 그 안에 있는 불꽃을 가지고 다른 곳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 그게 이제 의식이라고 합니다. 튜토리얼 필드 커맨드, 주인공 8명 각자 가진 특별한 커맨드로 상황을 타개하세요 라고 합니다. 인도를 해서 데리고 다니면 된대요. 어디 보자. 여기 얘, 이 녀석인가 봐요. 엄마 찾아주면 되나 보죠? 인도. 인도 할까요? 예. 레벨도 있네? 아, 엄마 찾아줬습니다. 뭐야? 리아나 아빠 쓰러졌대요? 여기 대주교님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대화 좀 해볼까요? 대화 안 되고요. 신간 아저씨 인도? 콜? 가세스 9 특기 기술 기도 레벨이 하나인 거죠? 잠깐만요. 대빈결 마법 쓴대요. 대박.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바꿔야지. 리아나. 리아나 괜찮아요? 고멘나사이. 리아나가 원초의 동굴에 가서 불씨를 가져오면은 그 불씨를 가지고 이제 교회 순례를 하면서 여행을 다니는 게 이제 이 의식인데 리아나의 아빠가 아프기 때문에 오피리아가 대신 그 의식을 치르기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만. 아, 이내 캐릭터군요. 사이러스군요. 뭔가 했네요. 원초의 동굴로 가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동료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3명 파티가 됐어요. 4명까지 되나 보죠, 파티? 아닌가, 3명인가? 어찌됐건, 3명 파티가 됐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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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심 강한 옷! 아, 주세요. 와, 너무 좋다. 사이러스한테 회심 강한 옷 주겠습니다. 크리티컬 확률 상승.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무기점 상품 추가 정보. 와, 이런 것도 있어? 할인 정보도 얻었거든요? 오, 저런 것도 있네요. 저기요. 인도 좀 하실까요? 대빈결 마법을 써주세요. 와, 네 명이서 뛰어다니는 것 봐. 자, 무고점에 새로운 거 들어왔다고. 오, 미라지 블레이드 뭐야? 쓸수 있는 캐릭터가 없어. 썬더! 오, 오피리아! 극한의 쩔! 와.
와, 오피리아 자포인트가 모였습니다. 스킬 한번 볼까요? 어빌리티, 습득. 자, 오피리아 어빌리티입니다. 오피리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군 회복이 있고요. 빛 속성 데미지가 있네요. 제가 빛 데미지가 없었는데. 속성 방어 상승이 있고요. 빛, 적 전체 빛 속성 데미지, 광명 마법. 전체 회복, 더 많은 회복. 그리고 공격, 속성 공격 반사가 있네. 이런 것도 있네요. 부활 마법도 있어요. 아군 전체 부활. 저는 광명 마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마법 주세요. 광역 데미지를 좀 좋아해서. 자, 원초의 동굴로 왔습니다. 너무. 예. 충분히 준비를 하신 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인도가 되네요? 연속백이 있다. 성화기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지금 가세된 동료 스킬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나와주세요, 아무나. 자, 가세 능력 보겠습니다. 데려온 사람을 전투에 불러낸다. 대빙결 마법. 아, 눈밭 동네라서 데미지가. 남아있네? 뒤에 있죠, 오피리아 뒤에? 연속배기. 검이죠, 지금? 제가 검이 없기 때문에. 바꿔주세요. 오피리아님의 부탁이라면. 자, 성화기사 한 명 끼고 갑니다. 성화의 불꽃이 있는 데로 왔습니다. 그대는 원초의 불꽃에서 채화를 원하는 자인가? 운반자가 데려가는 자여, 그 자격을 여기에 보여라. 겁나 세 보여. 조사를 좀 쓰겠습니다. 체력 6185? 미쳤네? 가세로 검이 약점이니까 성화기사 부르도록 하죠. 일섬. 조사. 얼음이 약점이고요. 얼음이 약점이네요, 특이하게. 이 추운데 사는데 얼음이 약점이에요. 자, 한 번 더 마지막 조사. 지팡이에 약하다고 합니다. 핫핫핫핫. 그리고 성화기사가 일섬. 브레이크. 이 틈을 틈타 수금. 100% 2240원. 자, 바람 부르기. 풀파워. 500 데미지. 잡았네? 달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년봉화의식 제가 이미 가져와 놓고서 얘기하는 건 뭔 경우죠? 오피리아 같이 여행하다가 대죽이 죽어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레벨 열심히 올려놨는데? 리버랜드 지방에 있는 세인트 브릿지 마을로 가면 된대요. 오피리아 이렇게 길을 떠납니다. 됐습니다. 도전과제 달성. 출발 시련을 위하여. 트레사 여전히 돈을 모아주고 있고, 성화기사 아직도 따라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펠리아가 동료가 됐습니다. 여긴 이상한 할아버지 생겼습니다. 누구죠, 당신은? 어떤 성화기사의 소문을 들었대요. 됐다. 물리공격력 강한 옷. 힘법사 갑니다. 사이러스 계속 올라갑니다. 넌 뭐니? 나는 무죄야. 살인 따위 하지 않았어. 피투정이로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너 인도 되네? 예, 세계 3레벨짜리입니다. 내려갑니다. 강해 보인다. 마일즈. 내가 받은 그거잖아. 잠깐만, 나 메이브 안 했는데 너? 서브캐스트 하나 깼습니다. 약간 소문 들어가지고 이제 죽은 아빠의 이제 그 동료한테 소문을 들어서 그 아빠에 대한 거 알려주는 그런 캐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넛을 받았고요.
제가 주인공이 맥일 거고요. 체력 많이 올라갔고요.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했다고? 살인사건의 진상 입수. 와 대박. 진상 정보 전달. 자 여기 무고하게 잡혀들어간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탐색 능력으로 그 증거를 찾아줘서, 증거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찌됐건 증인을 찾아줘서 이렇게 해방시켜줬습니다. 어 분리 방어력 강한 옷 주인공. 이번엔 숲 있는 데로 왔네요.